오디 마크 3의 AF 성능은 메뉴에서 두 번째 탭의 AF 항목에서 다양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뛰어난 AF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많은 기능들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 사용 시에는 좀 다소 부담스럽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익숙해질 경우 특히 본격적인 전문 촬영에서 해당 세팅을 제대로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오디 마크 3의 강력한 AF 성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다목적 단위 설정, 다양한 형태의 촬영에서의 세팅 값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레이트 버튼을 통해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갔을 때 추적 감도를 피사체에 고정하는 거에 좀더 가까운지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적용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각종 도움말을 적용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새롭게 적용된 기능에 대한 편의성은 충분히 배려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뭐 가운데 쪽 세팅이 좋겠죠. 가속 감속 추적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0이 기본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감속 추적 쪽인 것 같습니다. 일단 AF 포인트에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것도 2로 했을 때좀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0이 좀 디폴트 값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물을 무시하고 피사체를 추적을 계속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촬영 과정 안에 다른 피사체라든가 상황이 변했을 때 그런 상황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추적감도 역시 피사체에 고정할 것인지 즉시 반응할 것인지 뭐 디폴트 값이 뭐 일반적인 상황을 의미해주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가속 감속 추적 마찬가지고 AF 포인트 전환도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런 세팅 값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디마크 3의 AF 성능이 변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전문 촬영에서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은 뛰어가는 모습이 뭐 테니스 스포츠 촬영인 것 같고요. 이제 사이클이죠. 이제 뭐 레이싱 같은 것들을 유용하고 스포츠. 근데 이제 축구의 아이콘을 그리고 있고 이제 아이 피겨 스케이팅 이제 체조 같은 그런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상황으로 편하게 사용하는 이해를 도와주는 형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가속 또는 감속하는 피사체. 사람이나 빠르게 이동하는 어떤 물체가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추적 감도를 즉시 반응하거나 피사체에 좀더 접근하게 할수 있는데 즉시 반응 같은 경우가 역시 좀더 빠르게 AF 검출을 이용하긴 할수 있지만 렌즈의 퍼포먼스에 따라 즉시 반응이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렌즈의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는 이쪽을 많이 이용하시고 뛰어날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F 포인트도 더 빠르게 전환하는 것도 고성능 렌즈를 이용할 때더 편리하겠죠. 임의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도 대응을 할수 있고 속도를 바꾸며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피사체 가운데 사실상 제일 까다로운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다양한 세팅 값이 있고요. AI 서버에서의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초점을 우선할지 릴리즈를 우선할지 뭐 일반적인 DSLR들이 중급기라고 하더라도 첫 컷에서 릴리즈 우선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릴리즈 우선이나 초점 우선 간단하게 설정이 제공됐던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디테일한 세팅 값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USM 렌즈의 전자식 MF 이것도 나름대로 유용한 기능이 될 텐데요. 마찬가지로 적혀 있는 대로 전자 초점링이 적용된 렌즈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AF 보조광 에 대해서 외장 스피드라이트 사용했을 때입니다. 오디마크 3는 AF 보조광이 자체적으로 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원샷에서의 릴리즈 우선, 초점 우선, 일반적인 형태지만 답자형이 여전히 되어 있고요. AF 작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렌즈 구동 또 있고요. 선택 가능한 AF 포인트를 60인 포인트로 모두 사용하거나 크로스 포인트 42개죠 최대 이것만 설정할 수도 있고 15 포인트는 라인 포인트까지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F 영역 모드의 선택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해제시켜서 별로 빠르게 이용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도 적용하고요. F 영역 방법을 뭐 멀티펑션 버튼이나 그 이외의 다른 것들로도 설정할 수 있고요. 수평이나 수직에 동일한 방향성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선택 패턴, AF 영역에 가장자리에서 멈춘다, 연속이다. 가능하고 주가점 표시를 계속할 것인지 뭐 해제를 할 것인지도 가능하고 표시 조명 미세 조정 AF 이제 설정을
미세종 기능 대응하기 때문에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케이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방대하리만큼 느껴지는 AF 설정 값들이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자신의 촬영 설명이나 설명 세팅에 익숙해진다면 완성도 높은 AF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